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보고 계시면은 TV 볼륨을 네네. 음소거 해주세요. 소리 안 들리게. 아, 네네네. 네, 하고 전화로 저희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센트럴 모텍이요. 센트럴 모텍? 예. 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에 30%요. 36,000원에 30%. 네. 자, 센트럴 모텍, 뭐, 아마 지난달에 사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네. 이거 센트럴 모텍도 근데 앞에 저희 상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죠? 이거 왜 사셨어요? 방송에서 추천해 주셨는데? 네. 다른 방송이죠? 저희 말고. 네. 아, 방송에서 보시고 사셨는데, 아, 조금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그 매수가까지 올라오는지 언제쯤 올라올 건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요거 정리하고 싶으세요? 그래. 선생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네네. 네.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랑 네.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센트럴 모텍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을 사셨는데 네. 이분도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해드린. 네. 어, 처음에 상장 얼마 안 된 이런 종목을 사셨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근데 사실 뭐 상장 초기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 센트럴 모텍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장 초기 첫날 그 봉의 고점을 뛰어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갔어요. 네, 잘 올라갔던 기업이고, 어, 센트럴 모텍을 다른 이제 방송에서 어, 추천을 해주셨을 때, 그때 어떤 점을 좀 얘기를 하던가요? 이 경우는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기차 쪽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이 기업이 네. 이제 그 테슬라 모터스 쪽에 어, 납품을 하고 있는 물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아마 이 기업을 보신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뭐 대장주라고 했던 뭐 SDI 뭐 이런 기업들도 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센트럴 모텍은 어, 지금 당장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 지금 시장의 지금 하락은 시장 영향이 일단 큽니다. 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도 같이 빠진 영향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 이 기업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안 돼요. 네, 하지만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면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3만 원 위에만 지켜내주면 이 기업은 다시 올라와요. 네.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3만 원 네.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목표주가 말씀드릴게요. 예. 목표주가 말씀 안 드렸는데 성격이 조금 급하신데 네, 목표주가는 4만 원이고요. 네. 네, 4만 원 부근이든 4만 원 좀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만 잘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센트럴 모텍까지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신성통상이요. 신성통상?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처음에는 2,100원쯤 됐고 네. 지금 한 20%인데 오늘 좀 많이 더 사가지고 1,632원으로 아. 이렇게 해놨는데 네. 얼른 팔고 싶어서 지금 아. 추가 매수를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예 예. 어, 그럼 비중이 좀 늘어났겠네요? 예예 예. 어, 어느 정도 사셨어요 오늘? 전에 샀던 만큼 사셨어요? 샀던 것보다 더 샀죠 더 샀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여놓은 건데. 그러면은 비중이 뭐 한, 이제 절반 정도, 50% 정도 되시려나? 아니, 그냥 해서 한 30% 돼요. 아, 30%?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오늘 하셔가지고, 1632원 정도 매수 예, 단가가 예. 됐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탈출하고 싶으셔가지고 오늘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뭐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궁금하실 것 같고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그럼 황민혁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예예. 네.
자, 참가님. 네. 신성통상을 이렇게 추가 매수를 오늘 하셨다고 하는데, 네. 탈출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건 탈출을 하려면 매수가까지 와야 될지 뭐 탈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좀 빠져 있고, 1630원대면, 지금 당장 탈출은 좀 힘들죠. 자, 시청자분, 잠깐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불안하세요? 불안? 계속. 네. 네.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요. 지금 벗어나고 싶어서요. 네. 손실이고, 이제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이 기업을 벗어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매수하고 나서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간이? 이게 작년 한 11월인가 10월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손실 중이죠? 그래서 예. 좀 힘드신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매수 시기가 사실 좀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예, 예. 그렇죠. 좀 약간 위에 있을 때 사셔서 그래서 지금 살짝 힘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현재 이 시점이면은 굳이 뭐 빨리 팔겠다라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고점하고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저점이 내려가면서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참을 만큼은 참은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신성통상이 지난해 6월, 7월, 8월 달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뭐 일본하고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불매 운동 관련해서 이 예. 기업이 올라간 거죠. 최근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여행 갈 때 출국을 금지시켰잖아요. 입국을.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또 보복 조치를 했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그 밀당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통상도 아마 주가가 조금씩 이제 갑자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뭐 그동안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네. 다른 기업을 분명히 또 갈아타실 거예요. 아마 이 기업을 빼게 되면. 그렇죠? 예. 그거보단 차라리 이 기업 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네. 서둘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네, 항상 투자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투자 기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이 기업을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1,800원 정도 있죠? 예. 그 정도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정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성통상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뭐 당장 탈출하기보다는 수익이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그때 탈출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손절 말고 익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디오스텍. 네. 디오스텍이요? 예, 디오스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790원에, 약 20% 됩니다. 20% 정도요? 예. 매수 단가는 790원 정도 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추가 매수해도 아직 조금 남아 있네요, 그죠? 예예. 추가 매수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민혁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요 디오스텍 탈출 방법 좀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자, 전문가님, 디오스텍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아, 디오스텍을 일단 매수를 하셨네요. 네. 근데,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디오스텍이라는 기업을 매수하실 때, 네. 신여분,
시청자분. 예. 네, 디오스텍을 매수할 때 혹시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거 뭐, 저,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정보 관련된 건가요? 예. 아, 저, 네. 전에. 네. 그러니까, 약 5월 달에, 4월 달에 샀는데요. 네. 19년 4월 달에 원래 텔루스거든, 텔루스. 네, 맞아요, 텔루스. 예, 텔루스인데, 그 상호 네. 변경이 되고. 네. 하면서, 그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사가지고, 한 1000원 가까이 됐을 때 사가지고, 920원에 사가지고. 네. 예. 예, 그 추가해서 네. 두 분 해가지고 지금 네. 790원 됐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 2019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네.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뭐 1000원 부근에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예.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고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이제 어떤 뭐 정보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사실 그래요. 그 정보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많이 믿고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예. 뭐 지인분들도 그렇고 누가 어디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거 한번 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정보로 그 매수하시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다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정말 그 진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100%의 고급 정보라면 그죠? 만약 매수했을 예. 때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박 정보라면. 예. 그거를 만약에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주변에 예.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죠. 절대 안 알려주죠. 기업은 사실 내부적으로 정보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 정보들이 무수히 많고, 그, 알고 있는 그, 조금 그 정보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주가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약간의 환상을 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디오스텍은 그 전에 진작에 빠져 나왔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예. 그리고 지금 뭐 1000원대 매수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동전주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동전 그 누가 봤을 때 그냥 동전주일 뿐인 거예요, 사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기업을 뭐 정리하라는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예.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난해 뭐 실적을 조금씩 이제 전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 주가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거예요. 예.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예. 이 경우는 700원 있죠. 700원. 예. 네, 700원까지만 올라오면 아 그래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파세요. 예. 아시겠죠?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정보에 정자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2대1리 방송을 정말로 잘 봅니다. 아우. 2대1리. 네. 2대1리 방송에서 또 네.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인천에. 아, 네. 예. 그 오셔가지고 갔다 오고, 나도 물어봤습니다. 아, 예. 인천에 오고. 네. 또 내가 저 그 본사에도 가봤습니다. 네. 예. 2대1리 방송에서 저 많이 갑니다. 네. 앞으로도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정현님이 저희 이데일리 TV를 훈훈하게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또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졌는데 네. 자세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